오늘도 코트위의 명작이 아닌 띵작 출발합니다. 재밌는 장면 많으니까 얼른 얼른 TV 앞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자, 송희채 선수의 공격인데 이걸 받으러 가나요? 받으러 가는데요. 아하! 발로 발로. 뒤에서 봤을 때는 오니 메시 같아, 그지? 소림축구 보는 걸 알았어. 발로 걷어내버리는 장성민 선수. 아비오! 라라라라라라. 아, 하지만 뭐 투지는 엿보였다라는 거죠. 자, 어라이가 공격을 하는데 잠깐만, 뭐가 타닥 나왔지? 그렇지, 일터쌍피 되었습니다. 예? 아, 근데 이다영 선수는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 한수기 선수의 주먹 공격!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옮겨가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또 선수의 블로킹 사이를 뚫고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네, 그지? 아, 톰씨야, 미안해, 미안해. 고인 아니었어.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 이번엔 알레나다! 이번엔 알레나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정확하게, 어우, 명중했어요. 미안해! 라고 하죠. 아주 세종대왕이 좋아하겠어. 한글은 아주 옳은 거야, 그지요? 자, 이번에는 아가메아드의 강한 스파이크인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얼음이 되죠. 일시정지, 이럴 때는 노래가 한 곡 나와야죠. 그렇죠.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그래도 사랑을 나눠요. 현대캐피탈의 보험을 받아라 선수. 아우, 가뿐히 서브 에이스를 올리는 장면. 그렇죠. 경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세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 와, 다들 바다를 추가해주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남자 안 좋아하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나? 프레디 머큐리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보고 실화야? 오 마이 갓!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다의 강한 서브 공격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의 명장면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꺼내봐도 멋진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민세 리시버, 황택의 토스, 그 다음 펠리페 백어택 마무리까지. 아, 이거 두고두고 소장! 이건 소장해줘야죠. 엄청난 수비로 명장면을 만든 KB 손해보험의 엄청난 투지, 엄청난 공격이 나왔어요. 3종 세트. 이거는 나도 핸드폰에 저장할 거야. 이거 정말 엄지척이야. 오빠들 너무 멋있었어.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띵 장면이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